네, 오늘부터 서울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강도가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잠시 뒤에 9시부터는 식당, 술집들, 가게 안에 손님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장 모습이 어떤지 서울 홍대 앞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불러보겠습니다. 자, 한소희 기자, 지금 한 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사람들 어떻습니까? 많이 줄었습니까? 네, 저는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2주 전,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첫날까지만 해도 붐볐던 서울 홍대 거리는 보시는 것처럼 인파가 크게 줄어든 모습입니다. 1시간 뒤인 밤 9시부터 음식점 영업이 제한돼 매장 내에서 식사가 금지됩니다. 음식점들은 포장 영업을 준비하면서 손님들에게 이를 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울시는 푸드트럭 등으로 시민들이 몰릴 수도 있다고 판단해 푸드트럭, 거리 가게, 포장 마차까지도 밤 9시 이후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뭐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닥치고 나니까 특히 식당 주인들 정말 생각이 많을 것 같은데 얘기 또 들어봤죠? 음식점 영업 제한이 시작된 오늘 새벽 0시부터 저희 취재진이 서울 신촌과 홍대 음식점과 술집을 둘러봤는데요. 일부 음식점이 지침을 어기고 영업을 계속해 단속 나온 구청 직원과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문자들 몇 번씩 안 내리겠는데. 나가 시간이 된다고 내가 얘기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상인회가 나서서 방역 지침을 직접 안내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다음 달 6일까지 열흘간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대 거리에서 SBS 한소희입니다.